자, 줄탄의 이재영 씨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좋은 날이에요. 이 네. 공부에 대한 열의가 좀 높아요. 아, 엄청나죠? 아니, 방송 이 좀 방금도 이제 생방 저희가 들어보잖아요. 네.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하차원 본부장님한테 네.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물어보시다가 제가 좀 아니 좀 조용하세요. 방송 시작하니까 잠깐 그랬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아, 좀 놀랐는데 아, 좀 공부에 열을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스타킹을 통해서 네. 진짜 주식을 이제 그 초보 개미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알면 할수록 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내 공부한 만큼 내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끝이 없죠. 진짜 끝이 없어요. 네. 하다 보면 더 많아지고. 맞아. 이걸 떠나야 되고 저거야. 오늘 또 처음 하는 것도 네. 많아요. 이게 주식에 대한 공부가 세상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네. 진짜 공부하지 않은 자 밥도 먹지 말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밥 좀 먹어야겠어요. 네. 오늘 주식 사시고 한번 잘 주무시기 바라겠고. 이제 잠도 잘 안 올 거예요. 잠도 솔직히 잘 안 와요. 밤에 공부 네. 계속 뭐가 보여요. 그렇죠. 계속 머릿속으로 네. 휘고 돌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올바른 또 투자자의 자세로 들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황현 씨가 매눈입니다. 매집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도 네. 두 분이 도와주십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곤진 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탕의 하창원 본부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저희가 네. 수요일이 금의 수요일이다. 아, 진짜 금이죠. 데이다. 네. 황금 웬스데이다. 거의 황제들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 두 종목씩을 상위권에 올리셨어요. 네, 대단한 예. 분들이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말한 이유가 있나요? 아, 이번 달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아, 그게 또 있어요? 그 뒤에, 예, 좀 뒤에 좀 다시 이야기를 좀 짚어서, 예, 저 사랑의 매 같은 것 좀 하나 준비해 보시고. 여러분, 뭔가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먼저 우리 스타킹, 네. 내일 스타킹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여기 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 두 종목씩 들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한 종목을 선택이 되죠? 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이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저희가 네. 선택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 저 종목에 나오면 그 포트에 저희가 하나씩 담습니다. 예,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씩. 한 종목씩. 네, 담게 됩니다. 담게 돼서 결과적으로 뭐 이제 스타킹이 되면 승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스타킹이 못 되면 패자가 돼서 뭐 벌칙 받는 거죠. 네, 5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저희가 종합해서 포트에 올려서 대결을 펼치는 것이 스타킹의 게임 룰입니다. 그렇죠. 5월 장 중에서 정말 뭐 장이 좋지 않은 장에서도 지금 네. 좋은 수익이 나는 분은 많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네. 횡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도 분명 급등하는 종목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탑 6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6위, 5위, 4위 공개해 주시죠. 6, 5, 4! 아, 나옵니다. 아, 불별의 6위입니다. 네. 뉴로메카. 아, 변함이 없어요. 네, 로봇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12.17% 졸탄의 선택 김민수 네. 대표님의 종목이었고요. 네. 자, 5위는 화장품 관련주 클리오 12.41% 네. 졸탄 그리고 김학준 대리의 네. 종목이었습니다. 자, 4위는 아모그린텍 네. 18.6%의 상승률. 그렇죠. 자, 유창희 대표의 종목이었고 제가 선택한 종목이었습니다. 4등입니다. 4위, 5위, 6위는 이제 아직 좀 변화가 없어요. 네,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 초반 에 올랐다가 계속 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등 종목이 그 후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탑3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과연 자, 3위 인성정보 네. 아, 21.19%의 상승률 네. 졸탄의 픽이 있었습니다. 그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알죠? 저 잘 모르겠어요. 좀 뭐 원격 진로 같은 원격 진로 예, 뭐 약간 의료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오늘 발표가 나는데 원격 진료 쪽이 약간 좀 보류가 됐다. 뭐 그런 또 소식이 전해 들려와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이것도 내일 정태근 팀장 오시니까 제가 자세하게 한번 좀 물어보도록 역시 하겠고요. AS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위는 삼형입니다. 아, 삼형이 명이 한참 좋았는데 첫 네. 주말에 38%의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네, 김민수 대표님 아주 행복했다가 지금 약간 헛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헛기침을 한다는 표현이 재밌네요. 재밌죠. 예, 예. 화가 났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 헛기침을 했다. 자, 2위입니다. 김민수 네? 대표님의 종목. 자, 1위는 명예의 1위는 슈어소프트테크 네. 43.68%의 상승률 졸탄이 선택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이거 이재용 씨가 선택한 거 아니죠? 제가 선택은 안 했고요. 한현민 씨가 그렇죠. 한현민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얻어 걸렸습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솔직히. 또 뒷걸음질하다 걸렸어요. 아, 제일 몰라요, 그 중에 셋 중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자율주행 쪽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쪽... 자율주행. 예.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네, 소프트웨어. 예, 소프트뱅크. 아, 소프트뱅크. 손정희 대표. 손정희 회장이 잘 계시죠? 예, 한번 좀. 기준 알아요? 예? 알아요? 뭐, 그냥 뭐, 어깨 넘어. 어깨 넘어. 예, 이름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 알긴 아는 거네요. 예, 알긴 알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리네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이, 탑6의 두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아, 아, 내일 나오시거든요. 우리 또 친구 대전, 유창희 대표 정태근 팀장. 예. 두 분이 또 친구인데, 내일 어, 발표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황현진까지 나이가 동갑이 아니에요. 셋 다. 아, 저희도 셋 다 이제 809라인이죠. 어, 강한 예, 예.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도 두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삼형이랑 아까 그 밑에 르로메카. 어, 르로메카. 네, 두 종목을 탑6 안에 올려놓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황현진 씨가 이제 1위 탈환하려면 좋은 종목을 픽하셔야 돼요. 이제는 막판 역전을 좀 노려봐야 될 시기가 네.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상위권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섹터가 빨리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도주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을 수가 어려운 시기네요, 진짜. 매 눈을 봐줘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래서 좀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 우리 전문가분들도 어떤 종목을 빨리빨리 바꿔줘서 가져올지 어떤 섹터를 가져올지 좀 집중해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1위를 위해서 오늘 내 다음 주목 더 좋은 종목을 가져오겠다고 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네네. 뭐 얘기하겠죠. 예. 아,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요, 계속 당연히 하는 걸 하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룰렛 여신! 네. 네, 안녕하세요. 권재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 더욱더 주목해봐야 하는 시점일 듯한데요. 수급 잘 들어오는 네 가지 종목, 오늘 두 분의 스타킹 전문가가 고심 끝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KB금융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님,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나와 있는데요. 오늘 김권진 부장님은 덴티움, 그리고 선익 시스템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노랑풍선, 그리고 디어율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종목 모두 오늘 핫했던 섹터들입니다. 임플란트, 엔터, OLED, 여행 섹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종목 AS도 들어봐야겠죠. 두 분 종목도 수익률 참 좋은데 아, 아직 탑6에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5월 셋째 주이니만큼 확실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종목 리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들을 거 없고요. 어, 들, IS 네, 들을 거 없어요. 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수리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지금 아, 수리예요, 수리 여러분들. 김권진 부장님의 본느라는 종목이 지금 9위에 올라가 있고, 네. 아 이분이 이분들이 지난번 1, 2위 하셨잖아요. 그렇죠, 1, 2위 하셨던 분들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요. 신성홀딩스가 10위고, 네. 그다음에 SP 시스템스가 하창원 본부장 15위고, 15위고요. HP SP가 또 16위입니다. 아, 붙어 계시네. 종목도 비슷해요. 약간 이름도. 예. 요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지난번에 1위를 찾 했던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니 좀 약간 정조합니다. 아 이거 이분과. 빨리 네. 이것도 하나 더 달아야 될 텐데 네. 스타킹 배지. 사실 지금 거니까. 이거를 떼버리고 싶어요. 아, 그 정도예요? 아, 그 정도예요? 아 부끄럽습니까? 아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럽군요. 아, 솔직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네. 아, 그래도 섹터는 좀 맞췄는데 네. 아 종목의 선택에서 좀 정말 반성하는 시기를 좀 보내고 있고요. 어, 네.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좀 노력을 해서 반드시 역전의 종목을 또 들고 오도록 하겠고 지금 조금 예상보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적 기준은 안 나오군요. 네, 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예상보다 부진한 거에서 그래도 네네. 좀 급등력이 나오다가 좀 꼬꾸라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이런 국내 뉴스와 해외 뉴스가 정말 정반대의 얘기가 그런가요?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외신이 지금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을 했고 만약에 내일 그게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곡물 섹터에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위 역전도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아, 근데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반성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스타킹의 대변이었습니다. 네, 대변이네요. 예, 아주 큰 대변. 소변도 아니고 대변이에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자, 김권진 부장님. 아, 지난 4월에 2위 하셨는데. 아,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네. 아, 네. 여기저기 다 지지부진하네요. 아, 네. 그렇네요. 지지. 아, 근데... 지지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하긴 했었는데, 네, 뭐. 우선은 두 종목이었습니다. 네. SP, SP 같은 경우는 실적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뭐 예상도로 오늘 아주, 상승률이 아주 좋게 좀 나왔었고. 컸어요. 오늘은 네. 좋게 나왔는데, 어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아 드디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3호 쪽에서 이상하게
야, 뭐 던져버리더라고요. 아, 뭘 뿌렸군요. 뭐지? 사무처 애들 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하면서 아, 바보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다시 다 올라왔고 이제 이 자리만 뚫으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데 이 회사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너무 싼데? 라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회사다라는 거. 2분기 때도 최소한 1분기 실적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의 주가가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PS가 네. 오히려 저가에 매수할 수 그렇죠. 있는. 네.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적주를 원하신다면 HPSP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네. 맞아 ASML, 한국의 ASML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기대해 봐야 그렇게 되네요.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아, 주가가 안 가서 뭐지? 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5월 있습니다. 5월 안에 좀 갈 것 같습니까? 뚫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우선 5월 달 말 정도 되면 그렇다 27,000원대 이상을 한번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랭킹 한 6등 안으로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네. 이 친구가 탑6 안으로만 탑6 안으로는 우선 올라오지 않을까 1등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40몇 프로가 되어 있어서 네. 거기까지는 힘들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6등 안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본느는 어때요? 본느. 아, 본느 친구들 어제 급등을 해주었다가 아 드디어 가는구나. 또 가는구나. 네. 했지만 네. 뭐 밑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화장품 섹터가 네. 쭉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끊겨요. 좀 뭔가. 끊겼습니다. 실제 네. 아, 단기적으로만 얘기 나오고 있구나. 실제 명동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줘라는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직은 안 생기고 있나 봅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반만 살아봐요. 실제 단기적으로만 좀 많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래서 이런 본드 같은 경우는 좀 단기 섹터로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뭐 거의 뭐 10% 가까이 났으니까 네. 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일단 단기 대응만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나쁜 섹터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뭐 화장품 섹터가 네. 유창희 대표님의 네. 섹터 뭐 하는 종목이 또 탑6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요즘 분위기 자체가 이게 좀 약간 가나 하는데 멈추고. 그쵸, 화장품 진짜 좋았는데. 네. 뭐 약간 중국 리오프닝 중 가나 하는데 갔다 미르크밖에 안 가고 멈춘다고 예. 약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오픈을 열다 말았나 봐요. 예, 그런 점이 좀 전문가 분들도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난 생각도 같이 좀 덧붙여 봅니다. 그렇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봐야죠. 자 룰렛 여신. 네, 두 분의 전문가가 아직 탑6에 올라오지 못한 만큼 오늘 이 네 가지 종목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 갑니다. 자, 뭐라 할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선익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아, 요즘에 OLED 관련주들이 정말 핫하죠.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등 국내외 글로벌로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75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연구용 증착 장비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0% 규모라고 합니다. 3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지 오늘 김건진 부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막 급등 급락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HPSP처럼 좀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섹터가 OLED 섹터 자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열심히 많이 이제 노를 저어줘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네. 가장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회사 OLED 이제 증착 업체다라는 겁니다. 증착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OLED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막 이게 구부러지는 거 이렇게 하면 바로 휴대폰 쪽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IT 기기에 OLED 패널, 이 OLED가 안 들어가는 이런 섹터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점점 커지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양산용 이런 장비 수주가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고 이 섹터 자체가 아주 좋아질 수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뭐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OLED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계속해서 바탕이 되면서 쭉 우상향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조정을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받아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뽑아줄 수 있는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가 오늘 굉장히 핫했어요. 네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좀 슈팅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오늘 많이 좀 올라왔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앞으로도 좀 OLED 섹터가 좀 계속 좀 갈까요? 어떻게? 저는 우선은 좀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 최 뭐 2분기 이제 남은 2분기 동안에 가장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섹터가 바로 저는 OLED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OLED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실제 최근에 뭐 삼성이나 LG 쪽에서 투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와 우리한테 수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아주 즐거워할 수 있고 숫자가 나타날 수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거기에 대표적인 주자, 뭐 선두주자로 항상 뛰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그 2위 하실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빨리 달려나. 오늘은 약간 좀 조용합니다. 차분하게 해줬어요. 예.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오늘. 당그라 달려라 당그라 당그라 이거 하거든요. 달릴 때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당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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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그라인가? 달려라 달려라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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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오늘 좀 아쉽네요. 좀 티가 났네요. 팍 나네요 티가. 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흥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흥해야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하성환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OLED 종목의 이 섹터도 좀 전체적으로 좀 분석해 주시고 선식 시스템도 어떻게 될지 자 한번 좀 분석해 주십시오. 자 갈까 말까 하나 둘 셋. 네, 뜨거워합니다. 오해리들을 다 좋게 보시는구나. 네. 사실 저는 선식 시스템 탑 6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이제 4월 24일에 그 애플의 OLED 또 승인 소식이 있었고 그때 이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었던 종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증착기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금 현재 매출액 대비 뭐 8배에서 10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마이크로 LED에선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서 1위. 네,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아까 한정대으로 갈 수 있 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이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단연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애플에서 XR 기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6월 달 초에 그 관련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때까지는 계속 좀 연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OLED 쪽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야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갔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또 넘어가게 돼서 XR 기기로 넘어오게 되면 선익 시스템이 또 단연 대장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XR에서는 또 선익 시스템이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이 종목이 또 시끄러울 때는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어서 지금 상위 6 안에는 충분히 모멘텀 터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XR이라는 또 호재가 있다면 지금 좀 뭐 담아놓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기까지 본다. 네네. 자 그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셔야겠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선은 한 4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3만 1천 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언저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도 지금 현재 바닥권 언저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입니다. 자 결정하셨죠? 네. 이재영 씨. 결정됐습니다. 네. 네,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패스. 삽니다! 저는 패스인데. 저는 삽니다. 사요? 저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좋아하거든요. 아까 하창원 보면 전에 XR을 얘기하신 게 약간 계속 머릿속에 남네요. 이거는 XR 대장이다. 김건진 부사님이 가져오신 건데 하창원 본부장 얘기를 듣고 그런 거예요? 달려라 달려라 안 해줘. 달려라 달려라 했어야지. 김건진 부장님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달려라 달려라 안 나와서는 안 샀어요. 그래요? 그게 안 나와서 안 샀군요. 안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포트 올려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아까 뭐 또 탑6 안에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 포트 올려서 좀 꾸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룰렛 여신.
네, 이렇게 선익 시스템이 황현희 씨 포트에 들어갔습니다. 3월 28일 그리고 4월 24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5월에도 좀 추가적인 급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룰렛, 룰렛 디오유. 아, 디오유가 나왔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이 정말 핫했었는데요. 디오유 역시도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SM의 자회사로 팬 플랫폼 업체입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JYP 또 YG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1년 사이에 엔터주들의 시가총액이 2배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4대 엔터사의 시가총액 변화인데요. 하이브, JYP, SM, YG 모두 시가총액이 이렇게 2배 가까이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도 엔터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 통해서 듀오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어유를 들고 왔습니다. 네네네. 뭐 오늘 사실 뭐 이제 지니 뮤직 또 이제 FTFT 그 이제 이 50-50죠. 이슈가 있어서 좀 상승력이 나왔고 지금 YG 플러스도 YG 엔터에 따른 또 AMD 매출 또 증가 기대감이 생겨서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팬덤 또 플랫폼인 디어유가 해당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의 구독자 수는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팬덤을 표현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응원하는 그룹 수가 늘어날수록 돈이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한 그룹에 아마 4,5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두 그룹, 세 그룹 응원하면 이제 돈이 더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구독 경제화고 사실 이제 좋아하는 이 팬덤이 생기면 이게 빠르게 식지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독 경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중요한데, 요번에 또 전년 동기 대비 58%나 넘는 수치가 늘어났거든요. 뭐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거의 40만 이상이 늘어났고, 40만? 지금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이 지금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BTS가 유니크하게 이제 글로벌을 선점한 이후에 우리나라 나머지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런 이제 그 외국인의 현지화 아티스트에 대한 움직임인데 지금 A2K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현지 사람으로 해서 이제 데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대박이 터진다. 그럼 엔터는 새로운 지각이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5월달 안에 약간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 그 기대감은 계속 있고 그래서 이제 JYP라든지 해당 종목이 실적주로도 충분히 좋아서 올라갔지만 그 기대감도 같이 붙어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POP인데 K-POP 형식으로 미국 이제 청소년들이나 미국 아이돌이 그 이 문화를 이제 녹여서 아이돌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현지에서 데뷔를 시켜서 현지에서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아티스트가 이제 해외로 나갔다라면 이제는 반대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엔터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각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팬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과거에 1억 뷰 찍었던 속도와 최근에 유튜브에서 1억 뷰 찍는 속도를 보시면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바로 그냥 내면은 바로 1억 뷰예요. 뭐 몇천만 뷰는 금방 찍거든요. 1억 뷰는 그냥 넘어갑니다. 요새. 그냥 그러니까. 뉴스도 안 나와요. 1억 뷰 찍어서 예전에 막 9시 뉴스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KBS 9시 뉴스 나왔어요. 그리고 싸이 막 이런 거. 맞아. 그렇죠. 빌보드 2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에서는 이미 중박 이상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까지 터진다. 이거는 완전 넓은 시장에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팬덤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YG 플러스 같은 MD 파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지금 뭐 SM, 에스파,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그룹들에 대한 구독자 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인기 많은 그룹들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아티스트 라인업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긍정적인 구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플랫폼인 거죠, 디오유.
플랫폼이죠. 플랫폼 지금 어플로 해서 이제 응원하고 오, 이제 구독.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네. 오, 플랫폼. 그러니까 엔터에서 엔터 이제 관련주죠. 관련주죠. 네. 오늘 엔터 관련주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아, 예상했어요. 엔터에 관심 많잖아요. 엔터 관련주. 관심 많죠. 네. 왜냐면 엔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얘기하시는데. 네, 콘텐츠, 엔터 이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도 JYP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렇죠. 난리 났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오르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엔터 관련주도 오늘 좀 나오겠다 했는데 역시 뭐 이렇게 또 좋은 그치. 또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하창한 본부장님. 네. 자, 김건희 부장님, 김건진 부장님은 어떻게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가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오늘 나오네. 갑니까? 아, 우선은 네. 뭐 3등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오, 3등까지 예상한다. 본인 그 종목보다 가져온 종목보다 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게 된다. 이제는 좀 두 분 다 안쓰럽네. 서로 네. 서로 형님 먼저, 어. 아우 먼저 그렇죠. 아, 옛날에는 야, 역시 승자들의 여유입니다. 막 이럴 텐데 지금은 좀 안쓰러워. 약간 그런 모습이 약간 네. 아, 서로 뭐. 서로의 종목이 상위권으로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선은 여러분들 잘 자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잘 자요. 네, 누구죠? 성시경 씨. 예, 예. 성시경입니다라는 네. 거. 이거 자요? 이런 아티스트하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이런 메시지 같은 걸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라는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 구독 경제를 해주면 만약에 우리 황현희 씨하고 이제 이렇게 이런 만약에 이렇게 됐다 하면 녹음 안 해놓는 거죠. 아 잘 자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안 하겠죠. 예, 네, 안 하겠죠. 어찌됐든 그거 잘 안 할 사람인데 그렇게. 일어나 빨리 이런 건 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사실이야 진짜야. 그럼 올랐어 안 올랐어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네. 프라이빗한 이런 소통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구독 경제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줄 수 있고 특히 SN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바로 이 아티스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런 엔터 4사 다른 3사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결국은 SM인 것 같고요. 숫자가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았지만 다시 뭐 DOU 같은 회사 그리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홍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앞으로 이 체계를 갖추어지면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도 뭐 이제 바닥을 찍고 예쁘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차트가 얼마나 예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올랐다. 이렇게 U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옆으로 좀 기어졌고요. 이제 예쁘게 이렇게 오늘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차트를 사실 잘 믿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이 무슨 뭐 검정고무신 기영이 차트라고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되고 손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설명하면 이게 뭔가 그런 말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U자는 또 새롭네요. U자 아, U자도 아니고 예. 대표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 차트들 얘기할 때 많이 이래야 합니다. 그럼 하창원 부부장님은 뭐 차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표현한다면 저는 그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네. U자에서 약간 좀 변동된 게 이제 국자 차트라고 해서 아, 국자도 있어요. 네, 네. U자인데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과격하게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네, 그 이후에 아, 이제 박스권 뚫고 상승 나온다. 아, 반대 국자. 네, 그렇죠, 그렇죠. 다행이네요. 기용이 머리 차트. 기용이 머리 차트. 그 검정고무신. 네,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검정고무신 차트는. 아, 저는 찾다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보거든요. 아, 그래서 대단하다. 야, 이거에서 기용이가 손을 이러고 있는데 이런 차트도 또 있다라는 아, 뭐 그런 정보도 한번 머리 삐죽삐죽에다가 네, 이렇게 손까지 웃자고 한번 좀 드릴 말씀이었고. 예.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도 좀 알려주셔야겠죠? 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U자가 나오는 네. 부분인 52,500원을 1차로 좀 잡았는데 1차로 잡았어요? 네, 근데 사실 이슈만 이렇게 좀 잘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충분히 단기적으로 65,000원 라인대까지는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한 50% 이상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등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제야 막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을 조금 소폭 동반한 반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52,500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9,500원인데 이 종목도 사실은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일봉상 보면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겼지만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 접근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씨 준비 되셨습니까? 네. 자, 결정의 순간 결정을 내려보죠. 하나, 둘, 셋. 매수. 예. 저도 이제 엔터 좀 담아봅시다. 아, 엔터 한 번도 안 담으면. 엔터 담아야 되겠어요. 네, 포트에 담으시죠. 아, 포트에 담겠습니다. 엔터. 네, 디어요. 엔터가 요즘 또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이 스타들과 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황현 씨가 계속 엔터 좋다 그러니까 저도 그 관심이 좀 더 가요. 그래요. 예. 엔터 공부도 하는. 네, 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예, 되셨으면 좋겠고. 네. 자, 오늘 선식 스탠 그리고 DOU 포트에다 담고 한 달 동안 또 수익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